안녕하세요. 넬치랑 콩이랑입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일까요? 이 꽃이 울금 꽃입니다. 울금. 밭에 나서 다 버렸는데 이게 하나가 남았는지 해마다 이렇게 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 예뻐서 해마다 보고 싶어서 안 키우고 그대로 놔두고 있지. 해마다 꽃을 보네요. 윗지방에는 비가 와서 난리인데 정말 처참할 정도로 물난리를 그렇게 겪는데 여기는 이틀로 비가 온다 하면서 비가 오지도 않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비가 온다고 해서 물을 안 주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땡볕만 이렇게 땡땡 내리쬐입니다. 그래서 이틀도 물로 안 줬더니 애들이 다 비실비실 해가고 있네요. 아, 이 지금 더운 낮에 물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이렇게 안 고릅니다. 떨어진 나비수구 꽃입니다. 이게 꽁나비 같죠? 하도 떨어진 게 예뻐서 한번 찍어봅니다. 꽃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집 그 포토존에 자리를 차지한 아이들은 이 백풍등 대롱나무 목백이롱 그 다음 플럼바고 이렇게 세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여기에 딱 모델로 시켰습니다. 오늘 얘들 세 가지를 삽목을 해볼까 합니다. 너무 예쁘죠? 버리기 너무너무 예뻐서 버리기 아까워서 이 꽃은 천사의 나팔 엔젤 트럼펫 제가 씨앗도 안 뿌렸고 뭐 어디서 받아 심은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나서 이렇게 자라서 이게 무슨 나무가 했더니 꽃이 피는데 보니까 엔젤 트럼펫이네요. 이 꽃을 뿌리는 데서 하나 따라와서 이렇게 나서 이렇게 꽃을 피우나 봐요. 얘는 노지 월동이 안 되는 애입니다. 이걸 다음 해에 보려면 이제 화분에 옮겨 심어야 되겠죠. 글라데 올러서 퍼플 색깔 예쁘죠? 알뿌리 늘리려고 이 노지에다 밭에다 심어 놨는데 이 바람에 비에 넘어져서 행편도 없이 해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 주었답니다. 지금 이런 애들도 다 쓰러져 가지고 잡초는 뽑아도 끝이 없고 삽목했던 포체리카가 이렇게 이제 많이 자라서 이렇게 땅을 덮었습니다. 얘는 어디서 채송화가 이렇게 예쁜 겹 채송화가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두 줄기 심었는데 이렇게 번져서 이렇게 많이 번졌습니다. 이것도 채송화. 이거 포체리카. 무궁화 꽃이 이렇게 활짝 핍니다, 이제. 밑에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했는데 다 죽고 하나도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또 이제 자라고 있는 얘를 또 나중에 삽목 잘 되는 시기에 삽목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옹기단지에 심은 와인컵 지손이도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자라서 이렇게 꽃도 많이 피어주네요. 얘는 자, 옆
사랑초. 이것도 이제 청사랑초나 마찬가지로 이제 국어는 있어도 얘는 그냥 이대로 계속 자라는 애죠. 이게 솥단지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얘도 물을 안 줬더니 시들해 갑니다. 검은 눈의 수잔. 꽃이 많이 피지는 않습니다. 햇빛에 두니까 너무 물말름 심해서 그늘 쪽으로 옮겼습니다. 얘는 이름은 모릅니다. 누가 갖다 줘서 심었습니다. 이게 찐디물이 꼬여 있어서 약을 쳐주었더니 깨어나네요. 저는 밖에 노지에는 그만 뭐 진딧물이 꼬이면 농약을 칩니다. 뭐 어차피 농사 지을 때 진딧물 약이 있어서 그러지 않고서는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얀색입니다. 이 보세요. 진딧물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걸 약을 쳐놓은 게다 죽었습니다. 이게 오아시스입니다. 이 삽목용으로 나온 오아시스. 이걸 이 밑에 판까지 팔던데 저는 판을 사는 거는 뭐 몰랐고 오아시스를 시켜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가 한번 삽목을 해볼 겁니다. 물을 뿌려서 이제 물을 흠뻑 머금 거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잘 빠지는 것 같아요. 머금고는 있겠지만은 물을 주니까 바로 또 색이 이렇게 진하더니 또 연하게 변하네요. 위에서부터 물이 이제 빠져내려가는 증거겠죠. 이렇게 오아시스 심을 때는 밑에까지, 너무 밑에까지 쏙 눌리지 말고 3분의 2쯤 들어가게끔 그렇게 꼽아야 된답니다. 여기에서 하면 물 관리가 용이해서 삽목이 잘 된다 해서 제가 또 급히 또 욕을 또 지금 이 꽂고 있는 거는 또 벨가못입니다. 벨가못. 다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되는지 이것저것 다 된다고 하던데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꽂아놔 보면. 무궁화, 플럼바고, 이거는 목베고니아, 이거는 벨가못. 이렇게 이제 오늘 삽목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는 어제 이웃집에 제라늄을 싹둑 잘라서 다 버리는 걸 제가 얻어와 가지고 상토에다 삽목을 해놓고 그 삽목해놓은 애를 몇개 뽑아서 여기 오아시스 다 한번 심어봤습니다. 여기서 잘 될지 거기서 잘 될지 한번 두고 보려고 해. 그 우치방에 비 피해가 심한데 업로드하는 것도 참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비 피해 보신 분들 빠른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세요.